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 속에 결국 천선을 회복한 데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가 오른 983.32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매수 세력이 좀 역부족인 상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급락하면서 출발했던 환율도 낙폭을 줄여서 이틀 연속 1,500원대에 머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법 개정안의 내용과 모레부터 판매가 다시 재개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산 쇠고기 관련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업계 대주단 자율협약 가입이 1차 마감됐습니다. 건설사들의 어떤 혼란과 또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과 대주단이 기준을 정하지 못해서 또 혼선 아닌 혼선을 빚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이병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을 놓고 금융당국과 또 금융권, 채권은행 간의 손발이 잘 맞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주단 협약은 지난 4월 경기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권 자체 자율적으로 만든 자율적인 협약인데요. 지난 4월 만들었지만 건설사 가입업체가 한 곳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입하지 않자 청와대가 지난주에 주택협회를 통해서 24일을 1차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업계는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마감 시한에 대해서 맞추기 힘들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다시 또 주택협회가 다시 없던 이라고 번복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2010년 2월 말까지만 가입하면 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섰고요. 은행 간에도 가입을 안 하면 신규 여신을 없거나 기존 만기 여신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 은행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은행은 대주단 협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여신과 기존 만기 연장 상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등 지금 은행 간에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자, 왜 이렇게까지 대주단 협약을 놓고 은행과 또 당국 간에 또 업계 간에 손발이 안 맞는 걸까요? 대주단 협약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모두 살리고 보자는 어떤 취지에서 탄생했습니다. 버블이 있으면 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만기 연장을 1년간 모두 해주자는 식으로 대주단 협약을 만들고 거기에서 모두 살리고 보자고 하면서 구조조정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회사들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 압박 등 우려감 때문에 가입도 못하는 상태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은 우량 기업대로 이미지 훼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금 상황에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들어갔다가 평판이 더 나빠져서 더 악순환이 될까 봐 또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대주단 가입에 협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체의 크기마다 또 노인 상황마다 또 가입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다들 있군요. 자, 정부의 압박으로 어제 기준으로 100대 기업 중에 중하위 회사를 기준으로 약 24개 업체가 가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대형사들의 가입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까? 정부가 강하게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24개 건설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설사들 대부분이 중하위 건설사들입니다. 채권단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레퓨테이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것은 이 중하위 건설사들은 당장 자금 상황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서 1년 만기 여신 기존 여신을 만기 연장해보자고 한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사들은 여전히 지금도 평판 우려와 대외 이미지 훼손, 해외 수주에 대한 차질 우려 때문에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 등으로 돈도 필요하고 그동안 발행했던 회사채 CP, ABCP 등 상환을 면제받기 위해서 일단 자금 상황이 좀 급한 대기업들도 이번 주나 아니면 내주 또 차차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거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도 지금 은행권이 만기 자금 상환을 압박하면서 저축은행에 18%, 15% 넘는 고금리로 자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대기업 자금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대기업 중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상황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30일부터 그린벨트 내 수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개발지원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최석영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고요? 예. 국토해양부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해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발 제한 구역 내 위치에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많았던 수출 공장들에 대해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개발 제한 구입법 개정으로 수출 공장들의 증축에 허용된다면 어떤 공장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130여 개 공장들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곳으로는 기아차 소아리 공장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출 공장의 경우에는 증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는 연면적의 절반만큼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면적이 20만 2천여 제곱미터인 기아차 소아리 공장은 10만 1천여 제곱미터를 늘릴 수 있게 된 셈이죠. 네, 상당히 큰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수출 공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장들의 증축도 허용 범위가 완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된 일반 공장들의 경우에는 종전에도 그린벨트 지정 당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증축 허용 범위를 현재의 시설 연면적만큼으로 변경한 것이죠. 지정 당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공장이라면 지금은 450제곱미터까지만 증축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공장뿐만 아니라 농수산 시설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개정안에는 농수산물 저장 창고 면적을 현행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늘리고 축산의 축사 관리실의 면적도 10제곱미터 이내에서 33제곱미터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농수산업이 기계화 대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주말 농장이나 화훼 마을, 마을 공동 작업장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최석영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다시금 또 재개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민감한 내용인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지영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뭐 판매는 되고 있었는데 사실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사 먹으려고 가면은 없어서 잘 사기가 힘들었었거든요. 네. 대형마트에서 이제 판매가 된다고요. 반기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안 반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신세계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내일 모레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된 이후 13개월 만에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체인스토어 협회는 대형마트들이 최근 소비 위축과 서민들의 소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며 판매 재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미국산 쇠고기 업체들은 환율 상승과 판매 부진으로 인해 현재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천여 톤가량 수입한 그런 대규모의 그런 대형 수입업체의 경우도 이번 주에 부도가 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지는 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뭐 수입은 어느 정도 제의가 됐었는데 촛불 집회 등으로 이제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는 상당히 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긴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7월 말에 국내에 들어왔으나 그동안 대형마트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었던 소비자들도 정육점이나 수입업체 직영 매장에서 아름아름 판매돼 구입하기 쉽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 대형마트 판매 재개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형마트에서 초기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인기가 높은 LA 갈비와 불고기역인 목심으로 냉동육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90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그동안 판로가 막힌 수입 업체들은 냉장육 가격을 대폭 할인해 시중에 판매해서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 업체들은 대형마트에서 공급한 냉장육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추가 물량을 주문해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약 열흘 정도가 걸리는 만큼 약 12월 초쯤에는 대형마트에서도 냉장육이 대거 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데요. 수입업체인 이네트의 경우 대형마트 3사에 냉동육 300톤과 냉장육 50톤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제 아무튼 미국산 쇠고기 어떤 뭐 고기로서의 품질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굉장히 싸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경쟁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된다라면 뭐 이미 기존에 팔리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라든가 그런 것과 비교해서 한 어느 정도 싼 가격에 팔리게 될까요? 사실 가격이 가장 핵심 사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수입업계는 그 대형마트에서 초기 판매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품목인 LA 갈비의 경우 1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까 그 호주산 갈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호주산 냉동 갈비의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이 1만 7천 원대이니 엄청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또 특히 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그 환율 상승과 판매 부진으로 상당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초기 대형마트 시장을 둘러싼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뭐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싼 가격대가 일단 소비자들이 크게 어필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가격대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또 더구나 그런 대형마트가 이런 인기에 편승해서 그런 수입 가격, 판매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우보다도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서도 예. 한 가격이 20% 이상 정도. 17,000원 대 만 원 정도면. 아, 한우 갈비에 비해서요?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가격이 싼 셈이군요.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일단 유통업체들에게는 일단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기는 소비자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또 판매하는 마트 같은 입장에서도 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뭐 시민단체에서 소똥을 네. 투척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양날의 칼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새로운 그런 판매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눈치 있는데요. 뭐 최근 경기 침체로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비자들이 호주산 쇠고기보다는 20%가량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네. 판매를 점치고 있습니다. 뭐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유보해왔지만 최근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게 또 대형마트의 입장입니다.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이러니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처음 판매한 롯데마트의 경우 뭐 전경들까지 투입되며 시민단체 대립을 했었고 또 수입이 재개된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를 시중에 판매한 A미트의 경우도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마트, 롯데, 폼플러스 등 3사가 공동 판매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지만 이번에는 특정 마트가 아닌 전국 각지에 깔려있는 대형 3사 마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자리도 채 잡기 전에 대형마트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라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일단은 뭐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사 또 반대를 하는 쪽에서도 어떤 그 반대 의견을 평화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난번처럼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한 그런 방법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지영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미국 호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시티그룹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제 조치가 발표되고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장 초반 미국발 호재로 1030포인트를 회복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결국 어제보다 1.36% 오른 98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승도 시장 위축에 한몫했습니다. 오전에 1480원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선으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이날 아시아 증시는 한국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미국 호재가 상당히 반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 5%, 항셍 지수는 3%가 올랐습니다. 네, 자 오전에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그동안 지속되던 매도세가 좀 완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갖게 했는데 결국 결과는 또 매도세로 마감을 했다고요? 예, 결국 외국인들은 이틀째 팔자에 나서면서 6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그 매수 주체는 프로그램 매매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에서 1만 계약 가까이 매수하면서 차익 프로그램 매세가 2천억 원 넘게 유입됐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가 반등하자 경계 매물을 쏟아내며 48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 수급이 취약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뉴욕 증시와 환율 등 주변 상황을 충분히 점검한 후에 보수적인 전략을 여전히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의 주요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던가요? 예, 최근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보고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주가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의견으로 급락했습니다. 일본계 증권사인 다이와 증권은 국내 자동차 판매가 전월보다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났으며 현대차도 7%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어제 한편 GS건설도 어제 그 외국계 증권사의 호평으로 인해 하한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포스코가 외국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6%가 올라 하루 만에 반등했고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인수 협상이 연기됐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센 경제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앞으로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산업은행은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의 소매금융을 취급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 41만 명에게 2조 8,800억 원의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14.9%나 감소했지만 세액은 지난해보다 1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에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노 씨가 금품을 받았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블룸버그 텔레비전.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김경수 차장, 그리고 교부증권의 이진행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경수 차장님, 네. 코스피고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변동성이 다시 심해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식시장이 그 오전에 급반등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 상승분의 그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그 또다시 그 1차선 밑으로 그 내려앉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날 그 뉴욕 증시가 그 미정부의 그 시티그룹의 구제 결정으로 그 금융의 그 불확실성이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차기 행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째 그 폭등세를 연출했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여기에 그 화답을 하면서 그 장 초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던 가운데 그 조선업종이 한때 그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등 가장 그 힘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 외에도 철강, 기계, 증권 등이 약 6에서 10%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여기에 또 그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 증시 수급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그 기관과 프로그램도 가세를 하면서 59포인트, 그 6.1%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외국인이 팔자로 그 돌아서면서 지수 10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지만 그 외국인이 그 오후 들어서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재차 그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전일 대비 13포인트, 983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매매 주체별로 보자면은 그 장초반 외국인이 500억 넘게 그 매수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그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결국 670억 매도로 지금 돌아서서 마감을 했고요. 기관도 장초반에 약 7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이다가 그 시간이 흐르면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그 매도로 돌아서서 한때 그 770억 순매도였던 것이 그 종가 무렵에 약 한 1200억 가까이 그 매수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그 개장 초에 그 860억 매수를 보였다가 그 장중에 한 320억 정도 또 매도였다가 결국에는 2000억 넘게 매수로 마감했는데 그 전일에 그 2000억 이상 그 순매도로 그 지수 하락을 부추겼던 그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 시장에서의 그 시장 베이시스의 콘탱고가 확대되면서 그 차익 거래가 순매수로 늘으면서요. 그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가 그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은 그 차익거래 순매수가 줄면서 또 순매도로 돌아서서 그 반복하는 그런 선물 매매 그 휘둘리는 그런 그 뚜렷한 방향성 없이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네. 자, 김경수 사장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시장성의 어떤 방향성을 참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변동성이 무척이나 심한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진행 차장님께서는 오늘 장의 특징을 짚어 주시죠. 아, 예. 그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식시장은 천선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천선 이탈하면서 이제 급락하거나 추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커질 때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일주일 동안 하락하던 시장이 결국 금요일 오전에 914포인트를 찍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1000포인트 선을 회복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금주 들어서는 미국 시장의 큰 폭의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약세에 이어서 오늘도 그 어떤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채 결국 983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시장의 수급 여건이 좀 불안해지면서 어떤 작은 그 종목이나 그 업종별로 작은 악재에 좀 민감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결국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어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로 급락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의견이 제시되었던 GS건설이 급락하면서 건설업종의 어떤 주가 하락을 주도하였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및 기아차 등의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래서 우리가 웩더독이라고 뭐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시장의 부진한 흐름이 연장되면서 선물옵션 등의
일단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개인들의 투기적인 거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개인들의 어떤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장중의 변동성도 다시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그 변동성의 증가가 장 후반으로 좀 연장될 때가 좀 많은데 따라서 장 후반에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물과 선물의 그 가격 괴리인 베이시스가 어떤 급변하면서 이것이 악화될 때 따라서 그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지수는 공교롭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떤 11선의 저항을 받고 하지만 그 하락은 그 5일선 부근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어떤 지수가 900포인트 선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다시 지난주에도 900포인트 초반에서 이렇게 반등을 좀 성공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그 구간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쌍바닥의 어떤 모습은 패턴은 좀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다만 장중에 천선 안착을 두고 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수급이 다소 꼬이는 그런 모습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직전에 고점이었던 그 1200포인트 선 그리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1200포인트 선을 다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 추세를 결정하는 20일선이 지금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천선 이하의 단기 매수에 성공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1040에서 1050포인트 선을 일단은 단기 매도권으로 한 번 정도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유해 보이고요. 그 자리가 결국 지난번 단기 저점을 형성했던 900과 1200포인트 선의 어떤 50% 정도를 되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1050선에서의 어떤 매매 전략 그리고 아울러서 1050선을 돌파해서 지수가 21선을 돌파해준다면 그때는 그 지수 21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100선까지의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아울러서 시장이 커다란 또 악재를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재차 900포인트 선을 하향 이탈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신저가를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직전에 저점을 깨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편이 좋겠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까지 함께 쭉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분석을 해볼 때, 저 종목별로 이게 좀 특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장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자동차주를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일 현대차의 주말 특근 중단과, 그 다음에 기아차의 외표체에 대한 만기 연장 금지 등,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불안감에다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갖고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런 리포트 영향으로 현대차, 기아차 등의 자동차주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됐고요. 여기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모토넥과의 합병이 좀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런 소식이 나돌면서 현대모비스는 하한가로 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CN그룹 같은 경우가 좀 또 워크아웃을 다시 한번 휘둘리면서 CN중공업, 상선, 우방, 우방랜드 등 그룹주 전체가 좀 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우리은행에 이미 경영 정산화 계획서를 갖다가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요. 통상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제출한다는 점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CN그룹 측에서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나금융지주는 해외 금융사로부터 약 2천만 달러의 외화 차입 성공과 약 5천억 원의 은행채 발행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4% 상승하는 세를 보였고요. 동국제강은 쌍용건설의 인수협상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한때 상한가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캠코와 동국제강에 관해 제시한 인수가격 차이가 큰데다가 건설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동국제강 측이 인수 포기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의 세계 박람회장 조성에 약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관련들이
관련주들이 그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YN텍이라든지 중앙디자인, 그다음에 시공테크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을 그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관련주인 그 YN텍 같은 경우에는 그 여수 지역의 그 산업 폐기물 그 처리업체로 인근의 그 전남 보성 지역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중앙디자인은 역시 그 전시관 등의 그 디자인과 그다음에 기획 제작의 그 국내 선두권 업체로 그 국제 행사 개최의 그 대표적 수혜도로 꼽히고 있고요. 시공테크도 그 전시 관련 구조물 설계 업체로 관련주로 역시 떠오르는 그런 업체로 나왔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그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M&A 추진 과정에도 상당히 어떤 많은 변동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증시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김경수 사장님께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오늘도 어김없이 그 4에서 5%가 넘는 그런 장중 변동성을 겪었는데요. 그 개장 초만 하더라도 그 전일에 그 미국 증시의 급등세로 어느 정도 그 상승하리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네. 그 강세가 그 장 마감까지 이어갈지는 그 두고 봐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지수 1000선은 지켜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봤지만은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안 난 게 참 그 다행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는 그 미국 정부의 그 시티그룹 구제 결정 소식으로 그 금융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다소 그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 이번에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또 대두가 되면서 반등에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이었었는데요. 건설사의 그 대주단 가입에 따른 불안감이라든지 아직은 그 불안한 모습을 보고 있는 고환율이라든지 그 환매 요청에 의해서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그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있는 헤지펀드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불확실성만 상존해 있는 상태인데요. 며칠째도 모를 정도로 그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그 1000포인트 내외에서만 그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전히 그 현 장세를 돌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수급 역시 그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그 반등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때문에 그 최근에 그 최근처럼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는 보다 그 수익률을 좀 짧게 잡으시고 대신에 그 우량주 위주로 그 저가 분할 매수로 전략을 하시되 그 상승 시에는 그 일정 부분 그 현금화를 해서 그 변동성 장세에 대한 그런 위험 관리도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자 이진행 차장님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그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에 관심을 갖듯이 네.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또 이 투자자들에겐 관심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왠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아 근데 일단 금년 들어서 주가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도 시장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지수 1000포인트 선의 중심으로 한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결산 법인들의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주가 하락하고 반대로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코스피 200 종목들의 어떤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2% 내외였었는데요. 이제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어떤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약 3%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을 놓고 봐서는 꽤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에 대한 어떤 지나친 기대 수익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결국 내년 초라고 본다면 이때가 이제 배당이 결정되는 시기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현금 보유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코스피 200 배당금 총액의 약 20% 정도를 차지했던 은행과 건설업종의 업황 악화로 인해서 배당이 사실상 좀 어려워진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수익성 악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할 여유가 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은행주 역시도 최근에 자기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배당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말에 고배당을 앞두고 있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결국 그 주식 시장이 뚜렷한 상승세가 아닌 연중의 저점 부근에서의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말이라는 생각에 어떤 불확실한 배당금에 많은 기대를 투자를 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관련 투자는 결국 수익성과 투자 수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노리면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서 그리고 현 시점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을 선별하면서 투자하고 오히려 현 장세에서는 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확실한 차익 실현을 추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권리가 이제 12월 말에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보니까 약 한 달 남짓 정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고배당 관련주를 선별해서 매수한 후에 12월 중순, 즉 한 셋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편이 오히려 배당을 받는 편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양중금의 김경호 차장 그리고 교보증권의 이진영 차장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의 증시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 그리고 종목들에 관한 어떤 의견들까지 종합적으로 쭉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 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 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 네, 계속해서 센 시장 분석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LIG 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서정광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시금 무척이나 커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오늘 미국발 훈풍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 좋아진 상황을 좀 더 높은 상황으로 이끌기 위한 추가 어떤 반등을 이끌 만한 그런 재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수급 측면과 재료적인 측면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최근에 시장 흐름이 계속 전장에 가고 또 후장에 더 약한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지금 상황에서 시장 패턴이 아무래도 양호한 모습, 적어도 종가까지 꾸준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좀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부분을 보면 글로벌 금리 공조 인하라든지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나라 시장의 해외 증시와 유사한 패턴을 즉 오를 때 상승폭은 적지만 조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패턴도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나 중국들의 추가적인 2차 경기 부양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부양책 2탄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외 경기 부양책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표에서 보시겠는데 우선 미국은 엊그저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일자리를 25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인 도로나 교량 건설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포함해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영국은 한시적인 세금 감면 정책과 공공부문 지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의 경기 부양책이 영향을 줄 것 같고 수급 쪽에서는 역시나 지난 1050선이 붕괴되면서 국내 연기금과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기금펀드가 지난 21일 날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5,150억 원이고요. 515억 원씩 총 10개 펀드로 분산되었고 내년 3월까지 자금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일단 지난 주말에 대략 1,000억 원 가까이 자금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 쪽과 재료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나 증시 안정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가들의 현지 수대에서 매수 가능성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미국과 영국들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나타난다면 시장이 좀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참 그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참 지겹다 싶게 계속해서 네. 팔아치우고 있고요. 그게 또 누적되다 보니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총 매도액의 그 규모도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끝없이 이제 한국 증시를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 특징적인 부분이라도 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실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를 저희가 살펴볼 때 대체로 오늘 순매수가 얼마였느냐라는 걸 중심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역시 외국인들 매매 금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과 함께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차트에서 보시지만 차트에서 보시는 거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 중에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즉 하루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9월달 대비해서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9월달 평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중 매매한 금액이 3.6조 원이고요. 10월 들어서는 평균 2.9조 원으로 약 1조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1월 들어서는 다시 1.9조 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매매가 급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그 연말을 맞이해서 외국인 투자가들 역시 수익률을 확정 지음과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크고요. 두 번째는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기존의 숏 포지션은 유지한 채 신규로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과거 95년부터 월별 금액을 집계를 해본 결과 8월 달 순 매도가 컸었고 9월 달, 10월 달도 매도가 확대됐지만 11월과 12월에는 매도 금액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가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 국면에 진입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반적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보통은 1월 중순 정도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들 특히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최소한 리스크 내지는 그 노출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 투자가들 쪽에서 크게 기댈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시 안정 기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증안 기금이 인덱스 형태로 운용이 된다고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그 매수 종목들이 국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증안 기금이나 연기금의 주식 매입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팁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 그 증시 안정 기금을 포함해서 연기금들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대형주를 사지 않느냐라는 네. 게 정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그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기 직전에 한참 나왔던 유행했던 이야기가 니프티 50라는 겁니다. 미국이 옛날에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연기금 투자가들이 선호했던 우량 종목군들이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작년에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는 그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은 약세장 후반과 그리고 상승 국면 초기에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역시 약세장 후반에서는 현금 보유 능력이 큰 대형주군들이나 내지는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 포함한 연기금이 시장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공동기금 펀드가 사들인 종목들도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를 82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포스코를 43억 원, 그리고 신한지주를 20억 원, 그리고 KB금융을 19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기간이 약 한 넉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 종목으로 다시 재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주가가 되밀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대형주군 쪽으로 특히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특히 낙폭까지 고려해서 증한기금 펀드의 어떤 예상 매수 유입 금액 즉 이 패턴들은 저희가 일반 기관 투자가 매매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사모펀드 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모펀드 형태의 어떤 주가 매입이나 매입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그 대형 종목들을 놓고 볼 때 또 투자를 한다라면 요즘처럼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장시 자체가 좀 하락세로 놓여지는 그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큰 쪽의 선택을 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적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1000포인트대를 두고 이제 공방이 무척이나 네. 심합니다. 1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이제 사야 된다라는 그 매수 의견도 좀 꽤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뭔 소리냐. 앞으로도 떨어지려면 한창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견이 좀 팽팽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지수 1000포인트나 내지는 900포인트나 1100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심리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행보를 쭉 살펴보면 반드시 뭐 1000포인트 내지는 1500, 20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되었던 국면도 있었었고 또 무너질 때는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대략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즉 한 950에서 한 1050 구간을 설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어제까지 종합 주가지수의 투자 심리도가 10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지수가 빠졌다는 이야기고요. 최근 한 3년 이내에는 그 투자 심리도가 10이었던 국면이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무지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은 특히 베타가 커졌다는 이야기고 시장의 베타가 커졌다는 이야기는 조선이나 철강업종 그리고 증권주와 같은 베타가 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일중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하기가 오히려 좀 편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시장의 베타를 이용한 단기 매매 전략이 지금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 단기 트레이딩을 저희가 권유드리는 말이 아니라 일정 부분 950에서 1050 구간의 박스권을 염두를 하시고 950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이후에 1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다시 되파는 전략이 일단 유리해 보이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무엇보다 현금의 중요성이 저희가 이제 종목을 찾을 때도 기업들이 현금이 최근에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리고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를 보듯이 계좌에 있어서도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는 게 향후 시장에 대비하시는 게 유리하게 보이고요. 가장 많이 발언되는 부분이 배당 관련 주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올해 고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이제 S-OIL이나 그리고 KT, SK텔레콤, 그리고 KTNG를 들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대체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배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 쪽도 역시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정광 팀장님의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증시 전략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 전문가들 대세 하락장에서는 대체로 또 연말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연말 장세라는 것이 그 호조세를 보이는 경우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뭐 전후해서 이제 아무래도 선물도 아이한테 사주고 여기저기 서로 선물도 해주고 나가서 밥도 먹고 외식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화랑세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물건도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대어가는 그런 연말 장세의 호조세를 많이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그런 소비 증가세로 인한 경기 활황세가 일시적인 경기 활황세가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올 한 해 연말 장세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가장 아마추어적인 단순한 시각이 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